환승연애 시즌 1 최종 커플은 이 포스터 안에 담겨 있었는데요.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주보고 있는 민영, 주희, 민재, 보현 이렇게 두 커플이 최종 커플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즌 1처럼 환승연애 시즌 2도 포스터 안에 최종 커플 스포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은데요. 포스터로 보는 최종 커플 세 가지 썰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측. X라는 화살표에 있는 4명의 출연자들은 모두 과거 연인을 선택. New라는 화살표에 있는 4명의 출연자들은 모두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는 썰입니다. 이렇게 되면 희두와 나연, 규민과 지수가 최종 커플이 되는 것인데요. 희두와 나연은 서로에게 미련이 있는 모습이 그려졌고 지수는 규민에게 호감을 가지는 모습이 방송되며 두 커플이 탄생될 것이라는 첫 번째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측. 카메라를 바라보는 원빈, 나연, 태희, 혜은 4명이 최종 커플이 되고 다른 곳을 보는 4명은 커플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원빈과 혜은, 태희와 나연이 커플이 된다는 썰입니다. 분홍색 하트 부분을 보면 화살표가 있고 분홍색 옷을 입은 나연과 혜은의 위치를 화살표대로 바꿔보면 원빈과 혜은, 나연과 태희가 나란히 서게 되는데요. 분홍색 부분과 옷 색깔까지 더해지며 카메라를 보는 4명이 커플이 된 것 같다는 가능성입니다. 넷을 제외한 뉴에 서 있는 규민과 지수는 새로운 연인을 선택해 커플이 되지 못했고 X에 서 있는 희두와 지연은 과거 연인을 선택해 최종 커플이 되지 못했다는 수치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뉴에 서 있는 지수는 규민을 쳐다보지만 규민은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규민을 선택, 하지만 규민은 나연을 선택할 것 같다는 짐작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희두의 경우 아예 눈을 감고 있는데요. 이 또한 무언가를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측은 벽에 기대고 있는 순서대로 나연, 규민, 원빈, 지수, 지연, 태희, 희두, 혜은이라는 가능성입니다. 현실적으로 네 커플이나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이러한 조합 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짐작입니다. 다음은 티켓을 들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신발을 보면 왼쪽은 원빈, 오른쪽은 나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빈과 나연을 메인으로 두었기 때문에 둘은 분명히 누군가와 최종 커플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켓을 자세히 보면 X와 뉴가 있는데 이 둘은 모두 X 부분은 가린 채로 뉴만 보이게 티켓을 잡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새로운 연인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첫 번째 추측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환승을 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나연과 원빈은 서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은 X를, 한 명은 새로운 사람을 선택했을 것 같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나연은 과거 연인 희두를 선택하고 원빈은 혜은을 선택, 혹은 나연은 태희나 규민을 선택하고 원빈은 과거 연인 지수를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최종 커플을 추측해보는 것도 환승연애 팬들에게는 또 다른 재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